맨모를 겁니다. 자, 이 노래를 처음에 처음으로 가실 거예요. 이렇게 배우셔서 반키 올려서 갈게요. 네? 이렇게 배우셔서 반키 올려서 갈게요. 자, 그대는 예. 쉼 쉬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넷. 그대는 모를 겁니다. 자, 16박자와 8박자짜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8박자짜리에 점이 다 붙었어요. 점. 그대는 쉬어야지, 그죠? 그대는 모를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어가 끊어져야 돼요. 그죠? 네. 그대는 모를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 번 시다. 그대는 모를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지 못한 내 마음을 다시. 표현하지 못한 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표현하지 못한 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올라갔다 내려오세요. 오직 내 가슴 속 한 사람. 다시. 오직 내 가슴 속 한 사람 그대만을 바라봅니다. 자, 그대만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그대만을 바라봅니다. 네, 봅니다. 너무 많이 내리지 마세요. 봅니다. 이렇게 내지 마시고 봅니다. 네, 그대만을 바라봅니다. 여기까지만. 네, 다시 시작. 그대만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자, 똑같아. 가짜랑 음이 똑같아. 그쵸?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예, 네, 자. 내 안에 모든 것들을 피워내 봐도. 자, 네, 자, 여기 보세요. 피워내 봐도, 네, 네 자리에서 하나 올라갔다 네 자리로 다시 와요. 이런 기교를 밴딩이라고 합니다. 밴딩. 네, 꺾어주세요. 네. 모든 것들을 피워내 봐도,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피워내 봐도, 그대는 남아있어요. 자, 그댄. 자, 그대는. 자, 그대는 쉬어. 예, 숨 쉬어. 그죠? 그대는 남아이. 예, 쉬면서 호흡을 내려 뱉는 거예요. 예. 하, 예, 이렇게 가는 거야. 남아이. 이렇게 가야 돼요. 예. 그대는 남아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원래 네 박자 아니고 세 박자만 끌어줘야 돼요. 그냥 남아있어요. 두, 세.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쉬어야 돼. 네. 자, 쉼표는 해놓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꼭 쉬셔야 됩니다. 네. 그대에게 내 마음을. 자, 그대에게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자, 이음줄 계속 붙었으니까 쭉 가세요. 그대. 예, 다시 시작. 그대에게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내 한 사람.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세상 누구보다
자, 다시. 세상 누구보다 갈게.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내 한 사람. 그대만이, 자, 그대만이 나를 살게, 나를 살게. 다시 자. 나를 살게 해준 한 사람. 다시. 해준 한 사람. 너무 사랑합니다. 다시. 너무 사랑합니다. 자, 앞에서 나를 살게 해준 사람까지는 질러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여기까지 질러줬으니까 마지막은 조용하게 가야 돼. 예.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 노래는 거의 보면 뒤에 쉼표가 짝짝짝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끌고 가면 안 돼. 뒤를. 뒤에 전부 쉼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끌고 가지 마시고 끊어주면서 갑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쉬고 세 얼마나 사랑하는지 쉬고 세네 표현하지 못한 내 마음을 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쉬고 헤헤헤 모든 것들을 비워내다고 그대는 남아있어요 헤 쉬고 헤헤헤 그대에게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 오, 오.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내 한 사람 그대만이 나를 살게 해준 한 사람 너무 사랑합니다 자, 예, 1절 이렇게 갔어요 이 노래가 정확하게 제가 지난번에 보금자리 가르쳐드릴 때 보금자리에서 DS라고 달세뇨라고 있었죠. 달세뇨 빼세요. 빼시고 BIS라고 쓰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노래는요. 달세뇨 맞아요. 이 노래. 자, 비스는 달세뇨는 1절로 안 갈 때 이 처음으로 안 갈 때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노래는 처음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예. 네, 세 번째 줄 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달세뇨가 맞습니다. 이렇게 갈 때 얘기야. 처음부터 가면 DC예요. DC. 근데 DC에는 DS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DC 뒤에는 DS가 나올 수 없다. BIS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DC가 없으니까 DS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처음으로 돌아가지 말고 중간부터 시작해라 이거야. 2절을.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노래가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고 중간부터 들어가는 거야. 예, 그럴 때 갑니다. 자, 2절은 어디? 맨 아래 세 번째 줄 5자부터 갑니다. 5 해서 위에 세 번째 줄 칙 내 가슴 일로 갈 거예요. 네, 2절. 그대에게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데 알 사람 그대만 마무리 뒤에까지 갈게요. 고맙습니다. 오래 약속해요. 영원까지 다 그대와 함께 있을 겁니다. 하시고 조용하게 너무 사랑